안녕하세요. 라리엔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선인장 꽃 모티브를 활용해서 조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모티브 16개와 입고 벗기 편한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완성했던 선인장꽃 모티브예요. 이 모티브를 똑같이 아랫단에만 배치를 해줄 거라 총 16개의 모티브를 준비했는데요. 이 조끼를 조금 더 길게 해주실 분들은 한줄 더, 그러니까 16개에서 8개씩 추가해서 길이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티브를 위아래 두 줄로 배열을 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모티브 A,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에 사슬 두 코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긴뜨기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슬 두 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B라는 모티브 위쪽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B 모티브의 모서리에 긴뜨기를 해주세요. 양쪽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몰리도록 긴뜨기를 만들어줍니다. 한길긴뜨기처럼 이렇게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은 다음에 실을 당겨와서 세 개의 코가 걸리면 그대로 실을 빼줄게요. 이렇게 만드는 게 긴뜨기입니다. 아랫단에 있는 같은 자리마다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시작되는 모서리 부분에 한 코씩 해주고, 그리고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첫 코에 긴뜨기를 해줄게요. 모티브의 앞면에서 보면 두 장을 나란히 긴뜨기로 연결을 해줄 건데, 이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는 건너뛰고, 그러니까 세 번째 코에 다시 긴뜨기를 해줄게요. 긴뜨기를 해서 중앙으로 코가 오도록 해주시고 다시 B 모티브, 위쪽 모티브에서 또 같은 자리에 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위아래에서 이렇게 중앙에 한 코가 비도록 패턴이 완성이 돼요. 아랫단에서는 한길긴뜨기 자리마다 아랫단의 사슬을 한 개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약간의 틈이 보이도록 해서 반복을 해줍니다. 모티브 앞면에서 보았을 때두 장을 나란히 긴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사슬에 코를 한번 감아서 실을 당겨오고 세 개의 코가 나란히 코바늘에 걸리면 그대로 실을 제거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긴뜨기를 양쪽에 교차를 해주고 아랫단에는 코를 하나씩 건너뛰어서 패턴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중앙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모티브를 하나 연결을 해보았어요. 다음 모티브로 이제 넘어가 주어야 되는데, 이 연결 부위에는 이제 모티브가 네 장이 연결이 되겠죠. 이 부위에는 사슬 두 코를 해줄게요. 마지막 긴뜨기에서 사슬을 두 코를 추가를 해줍니다. 중앙으로 온 상태에서 사슬 두 코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처음 시작했던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었었죠. 이 모서리 부분에서 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위에 모티브에서 다시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긴뜨기를 첫 번째 코에 해주시고 위에 모티브의 긴뜨기도 첫 번째 코에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두 개씩 두 줄로 전체 가로 부분을 쭉 연결을 해주어서 반복을 해줄게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6장의 모티브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어요. 네 장이 앞면, 그리고 다시 네 장이 앞면. 이렇게 네 장 해서 전체적으로 가슴 둘레가 100 사이즈 정도 나오도록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에는 두 단으로 연결을 해주었으니까 위아래 나머지 부분 연결을 또 다시 해줄게요. 이렇게 세로 부분도 가로 부분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첫 번째 부분에도 첫 번째 긴뜨기 위쪽과 같은 부분 해주시고 똑같이 두 번째에서 건너뛴 다음에 세 번째 코에 긴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반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티브의 연결 부위가 또 나왔어요. 시작할 때는 이 가로 부분을 쭉 연결해 줄 때는 사슬 두 코씩을 추가해 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건너뛰어서 한 코를 더 추가해서 모티브 연결 부위에 사슬 세 코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고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 두 번째 코에서 원래 그 가로에 있는 사슬 두 코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다시 사슬 한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티브 연결 부위 첫 번째처럼 모서리 부분에 긴뜨기를 양쪽으로 한 코씩 한 코씩 해주시고 다시 첫 번째 코에 긴뜨기를 시작해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 세로 부분들을 각각 연결을 해주고 올게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옆쪽으로 진행이 돼서 연결을 해주도록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즈가 가슴 아래쪽부터 24cm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엉덩이를 조금 덮는 길이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티브를 아래쪽으로 8개씩 더 추가를 해주시면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모두 연결을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높이는 24cm 정도 되고 이번에는 가슴 둘레가 이렇게 가슴 단면으로 쟀을 때 5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선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아마 100 사이즈가 조금 넘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랫단을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끼의 아랫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아랫단은 위쪽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위쪽에 시작되는 부분을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위로 시작해 보이지만 아랫단입니다. 첫 번째 단은 기둥코 한 코를 해줄게요. 사슬 세 코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한길긴뜨기 두 코를 추가해 주세요.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코하고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둥코 후에 시작되는 부분이 한길긴뜨기 두 코를 더해서 세 코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아랫단에 한 코를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티브끼리 연결되었던 패턴과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를 10번을 반복해주세요.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를 10번을 반복해주면 이렇게 모티브의 하나의 끝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모티브와 모티브가 연결된 부분, 중앙 부분에 사슬처럼 연결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도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계속해서 다음 모티브로 넘어가서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모서리 부분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모티브의 첫 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를 반대쪽까지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모티브의 연결 부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면서 계속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조금 빠르게 돌려서 이제 끝부분인데요. 끝부분의 모서리 부위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해주는 이유는 반대쪽에도 두 코를 늘려주었고 이 앞부분에도 두 코를 늘려주었기 때문에 이대로 완성을 해주시고 이 한길긴뜨기 양쪽에 한 코씩에는 마지막 단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 단을 여기에 걸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더 추가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단은 보통은 편물의 뒤쪽에서 시작하는데 실의 색상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서 시작을 해줄게요. 아랫단과 같은 부분에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러니까 뒷사슬 부분에만 짧은 이랑뜨기를 세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랫단의 사슬 부분에도 역시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아랫단의 한길긴뜨기 부분에는 짧은 이랑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에는 짧은 이랑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부위에는 동일하게 사슬을 한 코를 해주어서 반복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대쪽에 모티브 연결 부위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끝부분까지 사슬 한 코와 이랑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 이 마지막 부분에 아랫단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코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역시 짧은 이랑뜨기 두 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번에도 세 번째 코인데 처음 부분으로 다시 앞면에서 떠주도록 할게요.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전체 반복을 해줍니다. 아랫단에 이랑뜨기 된 부분 그리고 사슬 한 코 해주었던 부분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줄게요. 이랑뜨기 된 부분에도 한 코 그리고 사슬뜨기 된 부분에도 한 코씩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아랫단은 이렇게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티브와 통일감을 주도록 중간에 라벤더 컬러를 섞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끝부분까지 이렇게 아랫단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암홀 부분, 팔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줄게요. 앞쪽에서 보면 모티브의 한 개 반 위치, 중앙에 모티브의 아랫단까지 표시되었던 황토색 실이 보이실 거예요. 앞쪽에서 모티브 한 개하고 반 개까지 옆으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모티브까지 반쪽까지 접어진 부위, 그 부분까지도 마커를 한 번 더 표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반대쪽에도 양쪽으로 여며서 입어주는 거기 때문에 모티브의 반쪽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양쪽에 같은 부위에 마커로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뒷면으로 돌려서 마커에 표시된 반대쪽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양쪽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표시되었는지 확인을 해주고 암홀 부분을 표시해 주었으니까 이번에는 가슴 윗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뒤쪽 등판 부분부터 만들어 줄게요. 우선 첫 번째 패턴입니다. 설명란을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쪽 등판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앙 마커 표시된 부분에서 두 코를 뒤에 가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긴뜨기를 두 코를 모아서 떠줄게요. 첫 번째 코는 미완성 긴뜨기를 해주고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아뜨기가 되었으면 이 아랫단에 사슬 한 코를 건너서 아랫단 사슬 한 코를 건너뛰고 사슬 한 코와 긴뜨기 한 코를 반복을 해줄게요.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도 어느 자리에 위치했는지 영상에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 코에도 마지막 모서리 부분에 긴뜨기 하나를 해주고 사슬 한 코, 그리고 연결되는 부위에도 긴뜨기 한 코를 해주고 사슬 한 코를 해줬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모티브의 첫 번째 모서리 부분에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첫 번째 코에 다시 긴뜨기 한 코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서리 연결할 때처럼 똑같이 긴뜨기와 사슬 한 코를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줄게요. 사슬 한 코와 긴뜨기 한 코를 이 등판 등 쪽에 마커링 반대쪽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랫단에 사슬 한 코 건너서 사슬 한 코와 긴뜨기 한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보면 마커보다 마커로 표시된 부분에 두 개의 뒤에서 시작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커 부분에 두 코 전에서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 단은 라벤더 컬러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일항뜨기를 한 코를 해주시고 이 모아뜨기 된 윗부분으로 일항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코를 사슬 부분 한 코를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긴뜨기 위로 짧은뜨기 일항뜨기를 한 코를 해주세요. 계속 짧은뜨기 일항뜨기 한 코랑 사슬 한 코를 이 반대쪽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이제 이 모티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지나갔으니까 그대로 라벤더 컬러 시작된 부위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 아랫단에 일항뜨기 된 부분에 다시 이 앞면에서 시작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에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사슬 한 코와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긴뜨기 한 코를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저는 이 두 번째 단을 하는 중간에 세 번째 단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다 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 중간에 패턴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단을 우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다시 두 번째 단으로 와서 짧은 일항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해주세요.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그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끝부분에도 긴뜨기로 사슬 한 코 후에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이 패턴 그대로 몇 단을 조금 더 반복을 해볼게요.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의 패턴을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반복이 되었고 이번에는 일곱 번째 단의 패턴으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이제 25단, 그러니까 등판 위쪽까지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코 줄임이나 코 늘림 없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5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등판의 길이가 약간 목 뒤에 있는 목 중앙에 있는 뼈 있는 길이까지 저는 약간 20cm 정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본인에 맞게 조금 더 늘려주실 분들은 이 사이즈 체크하셔서 몇 단 더 늘려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몸의 앞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양쪽에서 여며주는 조끼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앞면에 마커링 있는데 이쪽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앞면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마커링 부분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이 마커링 부분에서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두코 미완성 긴뜨기가 보였으면 한 번에 모아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한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랫단에 한 코를 건너뛰고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반복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모티브 연결되는 부위와 뒷판에 있는 부분이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모티브 연결 부위도 중앙으로 해서 긴뜨기를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에 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 그리고 모서리 시작되는 첫 코에 첫 코부터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를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코에 약간 모서리 부분에 실을 걸어서 긴뜨기를 한 코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뒷부분으로 돌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긴뜨기 한 코를 해줄 거기 때문에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두 코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한 코를 추가해주세요. 총 사슬 세 코로 첫 코는 시작을 해주시고 그대로 아랫단과 마찬가지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로 진행을 해주시고 끝부분에는 모아뜨기 된 윗부분에 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암홀 부분이라고 했죠. 이 어깨 라인 부분이 마커링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그대로 이제 긴뜨기로 코줄임이나 코눌림 없이 진행을 해줄 거고요. 앞쪽에 있는 앞선 부분만 이렇게 여며줄 건데요. 그 부분만 살짝 줄여주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세 번째 단도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의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코줄임을 해줄 건데 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긴뜨기 부분만 모아서 이렇게 코줄임을 해주세요. 모아뜨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모아뜨기 되는 부분의 중앙 부위에는 사슬이 한 코가 들어가 있겠죠. 다시 뒷부분은 그대로 코줄임이나 코늘림 없이 그대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섯 번째 단을 진행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짝수단의 홀수단의 경우에는 이 앞쪽에 부분까지 왔을 때 코 줄임을 해주시고, 그리고 홀수단인 안쪽에서 진행되는 단들은 코 줄임이나 코 늘림 없이 그대로 긴뜨기와 사슬한 코만 반복을 전체적으로 해줄 거예요. 다섯 번째 단도 암홀 부분에는 그대로 긴뜨기와 사슬한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코를 줄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에 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코를 줄여주세요. 여섯 번째 단도 코 줄임 없이 그대로 긴뜨기 한 코와 사슬한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 단도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단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코주림된 부분이 지금 세 번째 단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까지 줄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도 암홀 부분은 긴뜨기 한 코와 사슬한 코를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두 코가 남았을 때 긴뜨기 두 코를 모아뜨기해서 미완성 긴뜨기 두 코를 모아뜨기해서 코줄임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단은 네 번째 코줄임 단입니다. 다시 여덟 번째 단은 편물의 안쪽에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전체적으로 또 다시 반복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 단도 다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긴뜨기 두 코가 남았을 때 이 부분들 미완성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모아뜨기로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코가 점점 줄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단 다시 코 줄임 없이 그대로 반복을 해줍니다.
이제 11번째 단이에요. 11번째 단은 암홀 부분에서 그대로 긴뜨기와 사슬 한 코로 반복을 해서 끝에 부분까지 빠르게 완성을 해주세요. 11번째 단이 마지막 코줄임 단입니다. 아랫단의 끝부분에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마지막 코줄임 단을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쪽 부분, 열두 번째 단이죠? 이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반복을 해줄게요. 코줄임이나 코 늘림 없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되었으면 다른 한쪽도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주세요. 다만 시작되는 부분이 모아뜨기 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쪽이 입었을 때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시작이 되면 시작되는 부분에서 모아뜨기를 해주시고 끝부분에는 코줄임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계속 코줄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암홀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패턴을 연결해 줄게요. 자, 이제 보시면 뒷판이 앞판보다 한 단 정도 높이가 뒷판이 조금 더 짧도록 완성이 되었을 거예요. 우선 바커링으로 양쪽 끝에서 연결 부위에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티브끼리 연결했던 것처럼 긴뜨기를 이용해서 어깨 라인을 연결을 해줄게요. 처음 시작할 때 모티브 두 장을 위아래로 놓고 연결을 했었잖아요. 같은 패턴으로 어깨 라인을 연결을 해줍니다.
나머지 한쪽이 완성이 되었으면 반대쪽 부분도 긴뜨기를 이용해서 긴뜨기와 사슬 한 코를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간 통일감 있는 디자인의 모티브 연결 부위도 그렇고 몸판 부위도 그렇고 그 가슴 윗부분도 그렇고 뒷판 부분도 거의 비슷한 패턴, 그물 패턴으로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선과 암홀 부분을 마감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씩 울퉁불퉁한 단계를 정리를 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로 조끼 앞라인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편물을 옆으로 잡고 긴뜨기 모든 옆부분에 짧은뜨기 한 코씩을 해줄게요. 그리고 모서리 모티브의 옆면에도 각각 한 코당 한 개의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왔을 때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 부위에도 한 코씩을 해주면 약간 코 늘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모티브와 연결 부위에는 이렇게 모아뜨기를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두 번을 해줄게요. 그러면 벌써 옆 모티브로 이제 이동 방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티브의 첫 코에는 짧은뜨기 각각 한 코씩을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코 줄임되는 부분이 각각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는 각각 윗부분에 그물처럼 보이는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짧은뜨기 한 코씩만 해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개인의 손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해주었더니 조금 코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이 패턴에는 각각 짧은뜨기 한 코씩을 해주었어요. 긴뜨기 부분의 한 코와 연결 부위, 그러니까 단과 단 사이에 한 코를 해주시고 긴뜨기 부분의 한 코, 단과 단 사이에 이렇게 한 코씩을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서 목 부분에 있는 넥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둘러서 오른쪽에서 시작했으면 반대쪽 왼쪽 끝에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앞부분도 이렇게 짧은뜨기가 지나갔고 모티브도 반대쪽에 실행했던 것처럼 반대쪽과 똑같이 각각 한 코씩을 해주시고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 부위에는 이렇게 모아뜨기를 두 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부 위에도 각각 두 코씩 해서 이렇게 끝부분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에 총 3단을 해줄 건데요. 두 번째는 편물의 안쪽에서 그대로 짧은뜨기의 앞사슬만 밀항뜨기를 해줄게요. 보이는 방향에서 지금까지는 짧은뜨기 뒷사슬을 이용을 해주었었는데 이제 보이는 부분에 진행되는 방향의 앞쪽 사슬에 밀항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겉에 단에서 볼 때에는 짧은뜨기에 한 줄이 더 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보이는 방향에서 앞 사슬에만 짧은뜨기 밀항뜨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는 한 코당 한 개씩 전체적으로 둘러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두 단을 완성을 해주었고 앞쪽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일항뜨기를 해서 원하시는 두께만큼 약간씩 저는 세 단을 진행을 해주었는데 다섯 단까지 진행을 해주셔도 약간 도톰하게 예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암홀 부분도 손에 넣는 진동둘레 부분도 이렇게 모티브 연결 부위에만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모티브와 뒷판이 연결된 이 부분에도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주었었잖아요. 긴뜨기 모아뜨기를 해주었던 부분에도 옆으로 돌려서 모아뜨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모티브와 연결되는 앞판과 뒷판 부분, 그러니까 두 부분에만 모아뜨기를 해주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앞단 부분에도 한번 둘러서 앞단에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편도로 앞쪽에만 짧은뜨기 일항뜨기를 해주고 뒷사슬을 이용해서 또 다시 짧은뜨기 일항뜨기를 해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첫 번째 암홀 부분의 첫 번째 단은 각각의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모티브와 연결 부위에만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마무리 부분은 저는 이 암홀 부분도 그렇고 앞에 정리되는 단도 모두 3단씩 진행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반복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보시면 이 부분도 암홀 부분 두 번째 단에는 짧은 이랑뜨기 뒷사슬 쪽만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모티브를 활용한 조끼가 완성이 되었어요. 조끼가 조금 짧게 입으실 분들은 이 디자인 그대로 완성을 해주셔도 되고 엉덩이가 덮는 길이로 만드실 분들은 모티브 한 단이나 두 단을 더 진행을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만든 사이즈에서는 전체적으로 색깔, 색상별로 한 볼씩이 사용되었고 이 모티브의 연결이나 뒷판까지 다 한 이 겉에 테두리 전체적인 컬러 부분은 제가 두 볼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티브를 활용한 조끼를 완성해서 한번 입어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귀여운 컬러라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고 저는 이 아래쪽에 약간 여름이라서 고고 팬츠처럼 와이드 팬츠들을 이렇게 녹색을 조금 매칭을 해서 입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컬러 매칭해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더 예쁜 다른 활용도 좋은 뜨개 아이템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